오늘 함께 읽으신 룻기서는 아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의 이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장 중에서 4장 끝부분을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4장 첫 부분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중요합니다. 룻기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하면서 룻기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말륜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이주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이 흉년이 들어서 이 가정이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그다지 먼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야를 가로질러서 갈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땅의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 어느 부족,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주한다고 하는 것은 곧그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이주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삶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가게 되어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약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곳에서 결혼시킨 두 아들,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고 맙니다. 이제, 이 나오미만 남고 두 며느리가 남죠. 쇠 과부만 남게 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살아갈 어떤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오미는 뭔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을 돌볼 수 있는 힘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하면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나도 이제 나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하면서 며느리를 집으로 보냅니다. 물론 한 며느리 룻은 남게 되었지만 지금 나오미의 이 처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이 며느리 룻 하나 데리고 올라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 저기 나오미가 온다. 10년 만에 오는 나오미를 보면서 참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갈 때는 그래도 그 마을에서 유력한 사람이고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고 두 아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몰골이 아주 흉측하게 돼서 오른 그의 모습은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주 처절하게 망해서 가난해서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때 나오미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기서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너참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아 정말 예쁘게 살아라 하면서 붙여준 이쁜 이름이죠. 그런데 이 마라는 뭡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이제 모세와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에 목이 말라 몸부림을 치죠. 그때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마셨는데 이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어서 마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라.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쁨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나는 쓰디쓰고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오미의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이다, 끝이다,
너는 죄값을 받았어.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일어날 확률이 요즘 말로 1도 없는 아주 망가진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오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가 경험했던 그 고통을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혹시라도 오늘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라고 여기신다면 나오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미가 당한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비하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는 전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이방 땅, 이방 신들을 섬기는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랑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고답했을까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우리 원천교회에서 이렇게 10년, 20년 즐겁게 이렇게 같이 하다가 물론 즐겁지 않은 분도 있겠죠. 나름대로 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신앙 공동체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또는 저 좀 그보다 못한 어떤 지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일을 갈 때가 참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민을 가고 또 일 때문에 이주를 하시고 근데 거기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신앙 공동체를 만나면 그래도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어지고 잘 적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외에 몇 년 출장을 가거나 또 이렇게 이민을 가거나 할 때 좋은 교회 만나게 달라는 기도가 저는 참 중요한 기도라고 믿고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좋은 교회 또 좋은 교육자들을 잘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몇 년 후에 만나고 보면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진 것을 봐요. 너무너무 갈급해지고 어떤 경우는 저희 교회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은 것 같았는데 어디 몇 년 동안 어디 일 때문에 갔다 오시거나 이민을 가시거나 해서 좀 사시다가 10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그때보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야,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분들과 그 교회와 이 MOU를 맺어갖고 좀 몇 년씩 보내드리고 싶어요. 훈련받고 오시라고. 예. 참 좋은 교회를 만난 거죠. 여러분, 이 모압 땅에서는 예배할 수 없는 땅입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영적인 외로움, 고통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불신 가정으로 이렇게 시집을 가거나 또는 그랬을 때 그 고통도 참 클 것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박해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힘들 텐데 이 전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은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영적으로 얼마나 공고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뭐냐면 우상 섬기는 그 땅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남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살아갈 때 많은 영적인 외로움과 고통들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엘리멜렉도 할 말은 있었을 거예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간 건데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고 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그 사소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선택할 것인가,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만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 온다면 오늘 엘리멜렉을 기억하십시오. 엘리멜렉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그 영적인 고통들은 말할 수 없이 다가왔을 것이고 육신적인 축복도 하나도 받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사별의 고통이 있었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큰 고통은 아마도 사별의 고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위로한다고 해도 위로에 너무 한계를 느낄 정도로 너무나 깊고 크고 쓰라립니다. 나이 많아서 같이 40년, 50년, 뭐 60년까지 같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너무너무 외로워하시는 걸 보게 돼요. 젊을 때 돌아가신 분이라고 좀 더 외롭고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다고 덜 외롭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오래 사셨던, 정말 충분히 사셨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60년 새로 하신 분들도 그렇게 외로워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어린 자식들을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찢어지는 마음, 그 고통, 그 상실감,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는 이런 사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당장 먹고 살 문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남편도 죽고 또 가정에서 어떤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두 아들이 이름의 뜻을 보면 말론과 기론이 허약하다, 병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늘 이렇게 아파했던 두 아들이 다 병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 가부가 남아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야 뭐 여러 가지 직업을 택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직업의 종류가 뭐 그다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곡식을 줍고 구걸 해야 먹고 사는 이런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집니다. 원래 가난한 가정이 아닙니다. 원래 가난한 가정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빈손으로 들어왔다. 비어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풍족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유력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멕을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학자가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막 생기고 흉년이 생기면 있는 집들이 곳간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 의무예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남은 재산을 탁 챙겨가지고 이민을 간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을 정도로 아주 괜찮은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상실감. 여러분, 잘 살았다가 아주 망해가지고 먹고 사는 끼니 걱정하는 그 상실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상실감은 평소에 안 가져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가끔 보면 재벌들이 좀 어려움을 당해서 뭐 이렇게 회사가 어렵다고 정말 극단의 선택을 하고 보면 그분에게 남은 재산이 100억밖에 안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100억만 있으면 다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천억을 갖고 있던 사람이 100억만 남으면 거지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은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집안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구구월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 이런 정도의 고통을 우리가 당했다면, 나오미처럼 당했다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원천가정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고통, 영적인 고통, 그리고 이런 사별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고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그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주셨을까요? 첫째는 그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자, 이 영적인 회복의 비결이 뭡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돌아가라.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서 방황했을 때 그에게 닥친 수많은 고통들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곳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그곳에서 다시 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막 바빠서,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보니까 영적인 것에 많이 소홀해진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도 많이 읽고 주일학교도 학생회 청년회 회장까지 했었는데, 지금 나이 많아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소홀하게 사셨던 그런 분들,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비결은요, 다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첫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키는 첫 번째 비결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가 행한 결단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거죠. 너희들은 다시 모압의 땅의 여인들이니 너희가 섬기던 신을 다시 섬기러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나는 다시 내 하나님을 찾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회복을 시켜주셨습니까? 가정의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젠 도무지 대를 이을 수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은 대를 이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이 며느리 룻을 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만들고 또 새로 결혼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자녀를 낳게 만드는 그 축복을 받습니다. 룻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좀 긴 절이라 혼자 읽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이름의 뜻은 우정, 친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친구 같은 분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죠.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나에게 벌을 내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 거, 물론 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측은히 여겨 정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머니 혼자 올라가면 굶어 죽을 거란 생각에 내가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참 잔일이라도 하고 정말 이 이삭이라도 주소서 구걸이라도 해서 내가 어머니를 몽공경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물론 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내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왔지만,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된 며느리 룻은 자기 온갖 집안 친척들을 다 버려두고 믿음 따라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비록 조금 부족해도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후에 룻이 베들레헴에서 새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룻기서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내 며느리가 난 아기지만 네가 난 아기다. 가문의 대를 이어줬다는 거죠. 생명의 회복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자. 대가 끊겨져서 일어날 수 없는 가문에 다시 대를 이어주고, 그 일어났던 그 오벳이 과연 누군가? 오늘 함께 읽으셨죠? 룻기 4장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자칫하면 그냥 이름 없이 없어질, 대가 끊기질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몰락한 가정 가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가문도 다시 풀같이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경제적인 회복의 복을 받죠. 경제적인 회복의 복.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단순한 한 걸음의 이 변화 때문에 그는 온통 많은 복으로 덮어 씌워지게 되는데 이 경제적인 회복도 여기에 해당되는 회복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며느리가 이삭을 줍습니다. 남의 밭으로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줍겠죠. 지금도 그 수산물,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 가면은요, 이제 배추나 무, 찌꺼기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만 팍 와서 주워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럽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막 주워갑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서 국도 끓여서 이렇게 간신히 끼니를 때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수산물 시장도 물론 있겠죠. 지금도 하물며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곡식 털고 남은 것들, 찌꺼기들 이런 거 가서 몰래 주는데 눈치를 얼마나 보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이삭에 아직 떨어지지 않은 거 붙어 있는 거 그냥 뜨다가 또 얼마나 두들겨 맞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한 밭에서 죽지 못하고 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밭으로 몰래 숨어 다니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줍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아스가 그 룻을 바라보면,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족이었기 때문이죠. 룻은 그가 친족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는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나의 밭에서만 주소라. 다른 밭으로 가서 더 이상 눈치 보며 구걸하지 마라. 우리 밭에서만 주소라.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이 마려우면, 목이 갈증이 나면 나의 종들에게 물 달라 그래서, 물 떠다 달라 그래서 마시면서 이삭을 주소라. 여러분 그런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소녀가 죽는 것은 절대로 뭐라 그러지 말고 저 소녀가 지나갈 때 일부러 멀쩡한 이삭을 뜯어가지고 손으로 뜯어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려라. 손으로 흩어가지고 이삭이 떨어지도록,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순간에 집어갈 수 있도록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일부러 막 흩어서 떨어뜨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감격하여 물을 때에 보아스가 한 말이 룻기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보아스가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백성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 이렇게 국류를 베풀라는 레위기의 율법까지 만들어주셨죠. 그런데 오늘 룻기의 말씀은 사사시대라고 오늘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살던 시대라는 거예요. 욕심꾸러기들, 이기심으로 가득한 백성들이 살 때라는 거죠. 이삭 죽기라는 원래 이런 규례가 있음에도 행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줍지 말고, 다 너희가 가져가지 말고 좀 떨어뜨려. 옛날 어르신들 보면 감도 맨 위에 있는 거 하나 남겨두고 까치가 먹으라고 남겨둔다고. 레위기를 안 읽었으면서 어떻게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씩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는데 남겨둘 것이 없을 정도로 별로 없으면 어떻게 손으로 흩어서 좀 떨어뜨려라는 거예요. 자기 이삭 좀 흐트러가지고 좀 흘려라. 그 흘린 것으로 좀 같이 먹고 살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농어촌 선교할 때도 이번에도 보니까 항상 다 채워져서 이번에도 한 몇 가정 더 채워져가지고 선물 좀 더 사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순종한 것이죠. 선교를 하시고 구제를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도 종종 옵니다.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이번 또 추석이 되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좀 구제 헌금으로 좀 드립니다 하면서 기도받고 헌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다 여유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삭에 떨어진 것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떨어진 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이삭을 흔드는 거예요. 자기 아직 자기 것인데 붙어있는 건데 막 흔들어가지고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덜 먹고 국리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죠. 바로 레위기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국리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되는 할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물론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서 한 가문에 대가 끊길 위험이 있으면 다시 친족 중에서 순서 우선순위대로 그의 가정을 받아들여서 대를 잇게 하는 계대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우선순위로 따지면 자기 순서가 아니에요. 더 가까운 친족의 순서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기업을 물을 자, 다시 말해서 고엘지대에 우선순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 저 룻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랬더니 경제적인 이런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선포하죠. 내가 그러면 룻을 나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선언하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2장 21절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얘기를 저는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증거해봤습니다. 마지막 남겨진 유일한 사람, 나오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왕의 할아버지가 나게 하시는 이 보아스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영적인 곤고함, 갈등, 육신적인, 경제적인 너무나 고통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나오미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신 찬양인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은 정말 아름다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소진영 간사의 작사 작곡 노래입니다. 모태신앙이던 소진영 집사는 2005년, 꽤 오래된 얘기죠, 2005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에 이런 진단을 받아요. 몇 년 안에 당신은 죽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생명은 연장되는데 어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당신은 불과 몇 년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 이 설교를, 이 간증을 쭉 했는데 놀랍게도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악수를 청하며 이런 말씀하신, 제가 바로 그 주치의입니다 그러시다. 소진영 간사의 주치의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제가 했던 얘기 실수한 얘기 있냐 그랬더니 100% 다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몇 년밖에 살 수 없다는 청년의 소진영 간사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고 마커스 찬양팀의 리더로서 멋있게 활약하고 있고
그의 남편도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난 삶을 고백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 직후에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한테 꼭 맞는 글리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약이 그때 마침 개발이 되었고 자기한테 딱 그 약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 약을 먹으려면 전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2005년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 투여에 300만 원을 내야 했대요. 청년이고 가난한 가정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때부터 보험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이 약을 쓸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너무나 기가 막힌 시간차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연약해진 그 몸,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에게 멋지게 생긴 남자가 청혼을 합니다. 약을 먹기 때문에, 이 독한 약 때문에 아기도 나올 수 없다고 진단을 받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는 그 여인에게 청혼합니까? 그래서 아예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기도 나올 수 없어요, 결혼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의 당신이면 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의 당신, 그런 신랑을 만나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기는 포기했죠. 그런데 어느 날 꿈꾸고 기도하는데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2, 3년만 약을 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약을 끊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목숨을 건 모험인가. 그 기도하다가 약을 좀 끊고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주시면 아기를 낳겠습니다 하고 1년만 한번 끊어보겠다. 그리고 1년을 끊고 기도를 하며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1년이 생겨도 지나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포기하고 약 먹어야 되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고 약을 먹으려는 찰나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출산. 나중에 소관사가 놀라운 간증하고 아까 의사집사님에게 제가 여쭤본 얘기, 이게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약이 너무나 독한 약이기 때문에 바로 임신했으면 아기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약의 독성이 다 빠진 다음에 딱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시간차 아닙니까? 소관사가 그때 지은 노래가 오늘 함께 부르신 노래예요. 대충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사를 볼까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내가 다 볼 수도 없고 나는 삶의 작은 고난에도 지치지만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죽게 맡깁니다. 참된 평안과 은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주 예수 뿐입니다 라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담아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오미 같은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오미 같은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 누가 그들 떠나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나오미를 다시 나오미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고통이 있던지, 나오미가 가졌던 세 가지 고통 중에 하나라도 있던지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 고통을 해결할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는 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오미처럼 부르짖습니다. 나오미처럼 부르짖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누가 나를 거들떠 보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마음의 상처로 가득 차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달파 남의 이삭을 주소나 먹고 살아야 했던 버림받고 망가지고 깨어진 나오미를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친구 같은 롯을 붙여주시고 신앙의 동역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시 영성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유력한 가문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며 행복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자손, 다윗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문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죽게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나오미가 바로 나의 신세가 아닌가 한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오미의 슬픔과 고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 잘못이라고, 베들레헴 떠난 네 욕심 때문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거지꼴이 되어서라도 만신창이 되어서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오직 예수뿐에 예수뿐이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도 나오미처럼 다시 일어나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